시작된 건가? 오! 안녕하세요. 왜 채팅이 안 되지? 된 건가? 안녕. 잘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일라나?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제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잘 보이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잠깐 켰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셀카봉을 들고 하는 거라 조금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잘 보이나요? 아, 뒤에 저 그거예요. 그 음악 중심 때 향기와 춤 사이 SF9이라고 음중 제작진분들께서 현수막을 걸어주셨는데 그걸 저희 매니저님께서 세팅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또 여기는 지금 차 아니고요. 현수막을 주신 거를 제가 이렇게 또 활용을 하네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뭐하고 계셨나요? 밖에 비 오더라고요. 같이 우리 얘기 좀 나눠볼까요? 잠깐? 이게 조명이 이렇게밖에 잘 안 보여서 죄송해요. 미역국 먹었죠? 저녁 방금 먹었습니다. 방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 방금 밥을 먹었고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생일날 활동을 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또 축하를 해주셔서 굉장히 즐거운 생일인 것 같습니다. 퇴근길에 저를 비오는데도 이렇게 보러 와주신 팬분들 계시는데 너무 잠깐의 순간이지만 좋았고 정말 작년 RPM 때도 제가 생일이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V앱을 잠깐 했었고 엄청난 연예인이죠. 강찬일 씨와 함께 했었는데 이렇게 오늘도 생일날 이렇게 또 활동을 하네요. 여러분들 뭐하고 있었어요? Happy Birthday. What are you guys doing? 댓글 좀 한번 봐볼까? 코 막혀. 사랑한다고 저도 사랑합니다. 케이크 사서 드셨다고요? 릴레이 댄스 떴나요? 릴레이 댄스 아직 못 봤는데 밥 먹었죠. 해피 버스트 진짜 생일 축하한다는 댓글이 너무 많은데 진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생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축하받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축하받아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이렇게. 아, 정말. 그리고 어제 그 저희 직원분께서 보여주셨는데 제 이름이 이제 실시간 그 총공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판타지 여러분들께서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일단은 생일, 아 진짜 벌써 생일이네요. 7월 10일 어느덧 나의 생일이야. 아 이거 목이 물려가지고 이렇게 빨갛네요. 아무튼 어제 봤어요 그거. 저희 직원분께서, 저희가 그때 스케줄 끝나고 얼마 안 됐던 시점이었는데 누군가가 놀러 왔네요. 근데 스케줄 끝나고 얼마 안 된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 보여주셔서 봤습니다. 아 목이 엄청 물렸어요 지금. 되게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한번 보죠. 선물 지금 제 앞에 있는 친구가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지금 제 앞에 주호가 있는데 주호가 제 생일이라고 후드티를, 제가 또 후드티 잘 입는 거 주워왔고요. 여러분 후드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후드티 선물을 해줬고요.
재윤이도 막 필요한 거 있으면 계속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집 사달라고. 주호가 선물 줬어요, 후드티. 주호 인사해요. 지금 저희 이제 와서 이제 여기 밥 먹고 이제 할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재윤이가 얘기했고, 다원이도 막 애들이 막 엄청 챙겨준다고, 휘영이는 자기만 믿으라고. 아, 근데 나는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솔직히 나는 이거 진짜 잠깐 여러분들은 얼굴 보여드리려고 킨 거라서. 그리고 뭐라 그래, 그리고 진짜 이거는 TMI인데, 작년 생일 때 제가 RPM 때 몰래카메라를 당했거든요? 아닐지 모르겠는데, 뭐 있었지? 그 녹화를 끝나고 나오는데 갑자기 매니지먼트 팀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저보고. 왜 큰일 났냐? 저는 왜 큰일 났는지 몰랐죠. 왜냐면 녹화를 잘 끝내고 내려왔으니까. 근데 지금 감독님께서 저를 보자고 하신다, 갑자기. 그, 왜 저 혹시 보고 싶어서 그러신 건가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지금 너가 노래를 잘못 불러갖고 큰일 났다. 그래서 나갔죠. 바로 나가서 이제 대기실로 가는데 케이크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몰래카메라 당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희 제가 이제 제가 아침에 사전 녹화를 하잖아요. 사전 녹화를 해서 팬의 수정을 받고 이제 쉬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했으니까, 우리가 아침 일찍 했죠, 사전 녹화를. 일찍 했는데 갑자기 이제 밥을 먹고 들어왔어요. 점심 먹고 들어왔는데, 그 머리 해주시는 이제 실장님께서, 정확한 이제 명칭이 이제 부원장님이죠. 부원장님께서 오시더니 갑자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아, 오늘 몰카 두번 당했어요, 두 번. 잠깐만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헤어 스타일링 문제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졌다. 갑자기 저뭔 일인가 싶었죠. 갑자기 뭔 일이냐, 녹화 잘 끝냈는데 무슨 일이지 하고 나갔는데, 이제 나가자마자 모든 분들이 이제 웃으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제 케이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 솔직히 알고는 있었는데, 알았지만 제가 속아드렸습니다. 몰랐잖아. 아까 울었어요, 인성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인성이 형 울었대요. 김인성 울었대요. 사실 정말 울지 않았고요. 저는 이런 일로 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속았고요, 한 번은. 또한 번은, 속았다기보다는 제가 사실 속아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몰래카메라의 묘미는, 속아주는 사람이 이제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게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아니, 울진 않았고요. 그냥 되게 기뻤어요. 되게 그거 귀여운 거 주셔가지고. 잠깐만,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이거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 텐데, 이렇게 사진을 또 받았어요. 이렇게 귀여운 사진 이렇게 찍어주셨고요. 그리고 또한번 이제 했는데, 이제 영빈이가 갑자기 1층에서 얘기를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자길래, 영빈이가 원래 저랑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1층에서 갑자기 이제 녹화 끝나고 이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너 생일인 건 아는데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아졌다. 근데 내가 뭐가 안 좋아졌냐,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몇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인 줄 알고, 이제 다른 멤버들은 이제 다 녹화를 끝내고 올라간 상태였죠. 4층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또 케이크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총 케이크로는 두번 받았고, 몰카를 저에게 두 번을 하셨는데, 두번다 제가 깔끔하게 속아드렸습니다. 네. 몰카의 묘미는 그런 거잖아요, 속아드리는 거. 네. 예. 즐거운 생일이었어요. 케이크도 많이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막, 멤버들이 막 앞다투어서 막 선물을 주겠다고. 저는 진짜 괜찮은데, 그래서 갖고 싶은 거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저희 매니지먼트 사장님이 계세요. 그 다원 휘영의 옛날 V앱에도 목소리만 출연하셨죠. 그분께서 진짜 그냥 지나가시다가 멤버들이 오늘 인성형 생일이에요 하니까 지갑에서 그대로 현금을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선물을 받고 진짜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겠다고 감사 문자까지 드렸습니다. 현금을 꽤 많이 주셨어요.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을 다 주셨어요. 아, 아시죠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현금을 꺼내서 주셨어요. 그래서 와, 진짜 내가 그래도 세상을 허투루 살진 않았구나, 이렇게 좋은 선물을 또 제가 받는구나 싶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큰절 올렸습니다. 네. 대박이죠. 아무튼 오늘 되게 스펙타클 했어요. 되게 인기가요에서도 그 피디님이 계신데 현장 진행해주는 피디님께서 오늘 인성씨 생일이라고 하는데 축하드려요 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아 제발 아 아니에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생일이라고 친절하게 이제 엔딩도 잡아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로 오늘 인기가요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예. 예. 댓글 좀 읽어봐야겠다. 송아 나는데 통장을 줄 수 있어. 아니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왜냐면은 처음에 시작하는데 아 너무 감사했죠. 사실 저는 당연히 저의 생일을 사실 알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예. 아, 용돈도 받았죠.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텐션이 진짜 좋을 수밖에 없는 날인 것 같아요. 새벽부터 저희가 나온 거를 떠나서 진짜 최고입니다. 댓글을 좀 읽어볼까? 지금 몇 시지? 생일 윙크요? 공식 카페도 그렇고 많은 분들 우리 판타지아 여러분들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단체 사진만 봐도 잇몸 만개더라. 아, 오늘 너무 행복해요. 근데 사실 날씨가 좀 비오고 어떻게 보면 좀 꿀꿀한 날씨일 수도 있는데 진짜 생일날 이렇게 활동하면서 하니까 좋은 추억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당연히 연락드렸고 뭔가 약간 그 생일이면은 그 메신저에 생일이라고 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생일 축하 받는 거. 근데 되게 축하를 해주셔서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자기 전에 솔직히 얘기하면은 어제 그 12시 좀 넘어서 잤거든요. 쭉쭉 넘어서 잤는데 그 일부러 그 메신저를 확인 안 하고 잤어요. 왜냐면 다음날 아침에 보려고. 아 그래서 그 12시 좀 넘어서 한 12시 반인가 40분 좀 잤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 일부러 핸드폰 안 봤어요. 그러니까 11시 넘어서부터 핸드폰을 안 봤어요.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면서 되게 기분 좋아했어요. 왜냐면 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축하받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거 쌓여있는 거 이렇게 막 쌓여있을 정도로 많이 받지는 않지만 제가 그냥 보면서 하나하나 보는 게 좀 기분 좋아가지고 아 나는 그런 게 좋던데. 그래가지고 아 그런 거 좋아해. 약간 그렇게 한꺼번에 확인하는 거 기분 좋더라고요. 예. 그러고 또 뭔 일이 있었더라. 아무튼 진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되게 좋았어요. 아, 아무튼 어제 그랬어요. 약간 그 기대감을 안고 약간 이제 뭔가 댓글 좀 볼까? 아 너무 귀엽다고요.
이제 V회 끝나고 저희가 좀 있으면 이제 팬사인회가 있어서 그거 준비를 할 거예요. 미역국은 오늘 먹었습니다. 미역국 먹었고 또 뭐 재밌는 거 있었는데 오늘 막 영상도 찍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오늘 그리고 사진 되게 많이 찍었으니까 꼭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 제가 케이크 받고 기뻐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제가 케이크를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왕관 기린 왕관 기린 왕관까지 주시고 이제 그러면은 잠깐이지만 이제 인사를 하러 왔기 때문에 아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 마지막으로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최애 케이크? 요즘 달콤한 게 좀 땡기더라고요. 초콜릿? 약속했고요. 다 약속한 걸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색깔. 아, 들어오기 전에 입술 조금 바르고 왔어요. 아, 내가 립밤 잃어버려가지고 또 잃어버렸어요. 아, 또 잃어버렸어. 여러분들한테 받고 싶은 거 사실 제가 받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맨날 이렇게 재밌게 그냥 대화하고 싶어요. 편지도 많이 써주셨는데 꼭 다 읽어보고. 아 립밤 잃어버렸어요. 아 왜 잃어버렸지. 나 주머니에 넣어놨었는데. 캡처 타임 드릴까요? 캡처 타임? 생일이니까. 자 캡처 타임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근데 이거 좀 고정해 주셔야겠는데? 안 돼, 안 돼. 캡처 타임 드릴게요. 가까이서. 가까이서 캡처 타임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의 고정 실력을 믿기 때문에. 아, 눈 화장 잘 됐어요, 오늘. 오늘 메이크업 쌤께서, 오늘 너의 날이니까, 너를 최고로 예쁘게 꾸며주겠다 하셔가지고 눈화장도 아주 블링블링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즐겁고 진짜 여러분과 다같이 파티하고 싶네요. 정말로 펄쉐도 오죠. 그러면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댓글을 많이 읽어드리진 못했는데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잠깐이라도 이렇게 얼굴 보여드리고 싶어서 찾아왔고 이제 활동 이제 1주차가 이제 끝났는데 아예 끝난 건 아니죠. 이제 다음 주에도 음방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쇼츠챔도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할 거고 여러분 이번 활동 동안 저희 무대 영상도 정말 많이 봐주시고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다음 주도 멋있는 무대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겠고요. 아직 제 생일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즐기기로 약속 오늘 하루는 내가 오늘 파티인 거야. 여러분 오늘 다 즐겨야 돼요. 약속해주세요. 댓글에 약속이라 써주세요. 오늘 하루는 즐기는 겁니다. 오늘 일요일이니까 오늘 즐기는 거예요. 약속? 약속해주세요. 약속. 오늘 하루는 즐기는 겁니다. 내가 눈 좀 부었나? 약속? 약속했어요. 오케이 약속했으니까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이지만 즐거웠고요. 우리 계속 열심히 해볼게요. 안녕.